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빠르게 회복해서 다음 컨텐츠에는 좋은 목 상태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컨텐츠는 바로 DJI 웨이포인트인데요. 웨이포인트라는 건 정해진 루트를 지정을 해놓고 그 루트대로 드론이 알아서 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촬영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DJI Fly 앱에 있는 웨이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영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어느 컨트롤러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DJI RC도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체가 이륙을 해야 하는데요. 기체가 이륙한 상태에서만 웨이포인트가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를 같이 이륙을 해보고요. 화면 왼쪽에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새로 이렇게 미로 모양으로 생긴 구불구불한 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웨이포인트를 작동을 하는 버튼인데요.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해서요. 바로 여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뭐 일반 컨트롤러인 경우에는 펑션 버튼으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리를 지정을 했으면 두 번째 자리를 입력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리가 이 지점이고 두 번째 자리가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이 50m를 높게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향하면서 50m를 올라갑니다. 짐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소는 정면을 놓고요. 두 번째 장소는 직부감을 놨다고 가정을 하면요. 첫 번째 장소에서 두 번째 장소로 가면서 점점 틸트 다운을 하면서 직부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직진을 하면서 이동하기를 원할 때에는 첫 번째 장소에서 두 번째 장소로 짐벌도 건들지 않고 직진만 한 다음에 두 번째 장소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높이를 조금씩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장소를 내가 원하는 엔드 지점의 높이로만 잡으면 됩니다. 중간에 내가 이동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이곳에 플러스를 해 놓고요. 이 아래에 생성된 사진 1을 클릭을 하면은 세부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웨이포인트 시작할 때 영상 촬영 시작으로 해 놓겠습니다. 드론 비행 속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속도도 설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냥 편하게 막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장소를 이렇게 피사체 중심에만 맞춰주면 첫 번째 영상에도 이탑 가운데에 맞췄고 두 번째 영상에도 탑 가운데에 맞췄으니까 당연히 탑 가운데에 피사체에 중점을 두고서 원회전을 하면서 웨이포인트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3을 터치를 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호버링도 하게 설정을 해주고 마지막은 조금 임팩트 있게 줌도 2.6배 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설정이 마지막에 웨이포인트가 끝나면 리턴 투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턴 투움을 하지 않고 호버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고를 클릭을 하면은 프로젝트가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정한 자리를 잡고서 호버링을 5초 동안 하죠. 그 다음에 POI 회전을 하면서 조금 높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미션이 올라가면서 POI를 하면서 2.6배 줌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미션을 준 것을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똑같이 이 프로젝트를 반복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반복 실행을 한다고 해도 이 프로젝트를 똑같이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뭐 공사 현장이나 이랬을 때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똑같은 앵글로 담고 싶을 때이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완벽한 싱크로율로 완벽히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고요. GPS 기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서 내가 비슷하게 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 구도, 비행 속도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뭐 특정 분야에서는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장소를 동영상 말고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작동법은 동일합니다. 왼쪽에 있는 웨이포인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점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앞부분에 카메라 동작을 사진 촬영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했어도 피사체를 향해서 사진 촬영 설정을 해놓고요. 세 번째 장소도 이렇게 사진 촬영 설정으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내일에 가서 프로젝트를 불러내서 동일하게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니까 뭐 1년 동안의 흐름도 담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진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 번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이 첫 번째 외에는 갑자기 직부감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프로젝트와 세 번째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는 첫 번째 사진이 항상 에러로 직부감으로 촬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프로젝트를 입력을 했었던 건 정면으로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에러가 있었던 것 외에는 사실 작동은 잘 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영상처럼 100% 싱크로율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서 이거랑 비슷한 구도로 촬영을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시간적인 소모도 굉장히 큰데요.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싱크로율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퍼랩스는 이 기능이 원래 있었는데요.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비행을 한번 하고 웨이포인트로 똑같은 비행 루트를 불러내서 밤에 비행을 하면서 낮부터 밤으로 이어지는 이런 하이퍼랩스 기능을 촬영해서 영상에 사용하곤 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비행이 불법이라서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죠. 이 하이퍼랩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포인트로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하이퍼랩스 영상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GPS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치하게 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직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직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하이퍼랩스 촬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낮과 밤 동일하게 오랜 기간을 두고서 하이퍼랩스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하이퍼랩스를 웨이포인트로 촬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이나 이런 거 외에 초보자, 입문자분들께서 웨이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영상 촬영을 재밌게 할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퀵샷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죠. 터치 한 번으로 그 기능이 구현이 된다는 건데요. 내가 컨트롤러를 들고 있지 않아도 그 기능이 작동을 하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거기서 정해진 높이, 정해진 앵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퀵샷은 내가 원하는 걸 담아내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짬뽕으로 섞인 마스터샷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 마스터샷처럼 이 웨이포인트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처럼 대각선 뒤로 빠지는 게 원활하게 촬영을 못하는데 뒤로 빠지면서 틸트 다운까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웨이포인트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웨이포인트에서 첫 번째 자리에 플러스를 해 놓고요. 두 번째 자리에 빠진 앵글, 마지막 최종 엔드 지점에 앵글로 가서요. 내가 원하는 구도로 잡습니다. 이 루트로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주니까 내가 컨트롤러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초정을 잘 못해도 안정 같은 거를 눈으로 보고서 이동을 하면서 신경을 쓸수 있으니까 초보자, 입문자분들도 쉽게 멋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DJI Fly 앱에 있는 웨이포인트 사용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DJI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 좋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